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관훈 토론에서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일관되게 모든 특검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히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협력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변론 문건에도 손준성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러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서 특검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손준성, 김웅 의원 등 전부 다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사퇴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당 소속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을 뇌물성으로 수수받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떳떳하면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50억 클럽부터 시작해서 돈이 가는 이것을 방치하고 왜 괜히 말을 가지고 계속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을 합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무슨 검찰청입니까? 조선일보가 시키면 따라서는 이런 검찰 수사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했을 때 13건을 기소했는데 모두가 부동산 PF 부실대출 관련 공소 사실입니다. 그중에 12건이 전부 다 대장동 PF 1155억보다 더 낮은 액수에 심지어 11억짜리 배임,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대출 배임죄는 11억을 배임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총 1800억의 부실 채권을 했던 이 대장동 PF에 대해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대가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음에도 수사를 안한 이런 부실한 수사, 이주 책임자가 중수익과장 윤석열이었고 그때 이를 빼준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철저히 특검의 정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중수익과장 이런 사람들이 특검 노래만 불러서 되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번에 조폭 두목 이준석의 진술에 따르면은 박철민이라는 이 조폭이 이 10억을 줄 테니까 이재명한테 조폭이 20억을 전달했다는 말을 진술해 달라고 협박했던 내용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BBK 사건 때 김경준 귀국 종용 조작 귀국을 일부러 유도했다라는 그때의 편지, 김경준과 같은 감옥에 있던 사람의 편지를 위조했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